솔직히네. 아,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. 이렇게 오늘 송정 빨간 등대에서 이렇게 개라면을 끼리 드시고 있는데, 그러고 앞에 제가 영상은 안 했습니다. 우리 팬분들 오늘 고기도 많이 잡아가지고 회를 떠먹고 했는데 그거는 영상을 제가 안 했습니다. 저 우리 그 우리 팬분께서는 오늘 개를 오늘 몇 마리 해봤습니까? 저희 8마리요. 아, 8마리 했습니까? 네. 고기는 한 몇 수 정도는 했죠? 고기는 그 한 11마리 정도? 아까 전에 내가 볼 때 감성돔도 잡는 것 같았던데 감성돔은 어떻게 했어요? 감성돔은 그 너무 얼어가지고 네. 그냥 풀어줬어요. 예, 아이고 잘했습니다. 우리 여기 팬분은 묵묵하게 드시기만 드시네.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. 또 오신다고요? 예. 아이고, 다음에 오실 때는 저를 불러면 안 됩니다. 예, 저희끼리 약속입니다. 아, 몰랐겠네. 다음에 저를 부를 것 같으면은 그 저 유튜브에 댓글 다는데 거기를 저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우리 팬분들하고 같이 놀겠습니다. 예. 예. 전화번호를 찍어달라 하면은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드립니다. 뭐 다른데 고기 잡으러 가도 송정에만 일단 도착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거리자 그러면은 저도 또 같이 움직거릴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준비는 다 돼가 있었겠네. 팬분이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. 한번 다음에 그 배도 빌려가지고 네 배도 타고 또 나가고. 네, 좋지. 걔 국물 맛은 어때요? 국물이 진짜 적입니다. 국물이 진짜 적입니까? 요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개낚시 대야 하면은 그때 많이 좀 나와야 될 텐데. 자, 이제 개 끈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이제 좀 뜨거운 거는 피했을 겁니다, 아마. 자, 예, 한 마리. 입에서 잡고 밑으로 한번 쭉 당겨보세요. 그러면은 열리거든요, 등딱지가. 등딱지 열었습니까? 아, 다리 버튼이네. 너무 신났네. 너무 신났어, 얘. 아, 설렁다. 한 점만 먹어. 한 점만 줘봐. 와, 이거 어떡해, 나 이거 치워. 와, 이 등깍지 어떻게 하냐. 내 때까지 얘 힘들어. 와. 자, 우리 팬분들은 좀 편안하게 먹도록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